공고의 TCP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 로봇 장비를 열어보면은, 맨 위에 화면에 맨 위쪽입니다. 여기 화면에 맨 위쪽. 로봇 지금 설정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로봇을 찍어보면은, 공고는 뭔지, 워크는 뭔지에 대해서 파일로, 그러니까 데이터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툴 제로로 잡혀 있어요. 툴 제로.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툴 제로. 툴 제로. 네. 여기 잡혀 있어요. 툴 제로 잡혀 있는데, 아니, 이 데이터로 지금 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고에 대한 그 데이터를 새로 정의를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메뉴를 누르면, 프로그램 데이터라는 게 중간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데이터. 프로그램 데이터. 보이시죠? 네, 프로그램 데이터는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보이는데, 지금 메뉴에는 몇개안 보여? 5개밖에 안 보여. 그죠? 네. 근데 밑에 있는 메뉴 중에 보기에서 모든 데이터 형식을 보면은, 이 로봇에서 쓸수 있는 모든 데이터 타입에 대한 정의들이 딱그 어떤 형식들이 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죠? 근데 너무 많으니까 보기를 사용자 데이터, 지금 사용된 데이터만 보기를 찍으면 현재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것만 이렇게 목록이 올라오는 거예요. 됐죠? 지금 근데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은 툴 데이터. 툴 데이터에서 하나 새로 만들 거라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그리퍼에 대한 툴 데이터를 하나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더블 두번 터치해 가지고 들어가면은 툴 제로만 있다 이거지. 툴 제로만. 확인됐죠? 확인되었습니까? 툴 제로에서 밑에 보면은 새로 만들기. 밑에 보면 새로 만들기가 있어요. 새로 만들기에. 밑에 새로 만들기 누르면은 툴의 이름을 정해줄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확인됐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건 그리퍼니까 그리퍼에 본인 이름으로 하나씩 다 만들라 이거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퍼 언더바 CKM 이렇게 가지고 파일을 하나 만들 거예요. 확인. 이렇게 누르면 이름 만들어졌고 나머지는 지금 당장은 건들 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그리퍼라는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확인되셨죠? 근데 이 데이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위치 값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직접 내가 기구학적으로 설계된 데이터가 있어서, 기구적으로 설계된 데이터가 있어서 그 위치 값을 XYZ 값이라든지 이런 걸다 알고 있다. 그럼 여기다 직접 입력을 하면 돼요. X는 뭐 0.1이다. 아니면 X는 뭐 100이다. 아니면 X는 800이다. 이렇게 하면 직접 입력을 하면 됩니다. XYZ 좌표에 대한 값을 직접 입력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그 데이터가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그 데이터가 없어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툴 데이터 밑에 보시면 정의라고 있습니다. 툴 데이터 밑에 편집에 들어가시면 정의라고 있습니다. 정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로봇한테 자동으로 계산을 시키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걸 그 TCP를 왜 잡아주냐면 지금 자세 제어를 하면은 여기 자세 제어를 하면 원래는 이 그리퍼의 이 끝점을 기준으로 자세 제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얘를 움직여 보면은 이 끝점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던 게 뒤로 갔죠. 실제 움직이지 않는 점은 어디냐면은 이 공구의 가운데 점만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잘 보면. 이해되십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지금 여기 안 움직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볼트나 이런 거를 체결을 할때 내가 요 점에서 요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그럼 요 점은 움직이지 않고 요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여기 손목은 가만히 있고 얘는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은 정확하게 티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기를 TCP로 잡아줘야 요거는 요 끝점은 움직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자세 제어할 때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구의 모든 이동 경로에 대한 계산을 TCP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의를 해줄 건데, 편집에 다시 편집에 정의에 들어가서 툴 파일을 본인 거를 찍어 놔야 돼요. 정의에 들어가면 보는 바와 같이 포인터 4개가 있습니다. 포인터 4개. 4개의 점이 이렇게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래는 최대 9개까지는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뭐 정밀하게 지금 잡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선 4개만, 기본 디폴트 값인 4개만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4개를 어떻게 잡냐? 포인터 2를 한번 찍고,
포인트 함부로 터치를 하고 자세를 이 그리퍼의 요 끝점을 최대한 여기에 본인 눈대중으로 자세를 최대로 한쪽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가차이가 어떻게 돼요? 얘가 움직이면 안 되겠죠? 밑에 건 움직이면 안 되는 거고. 가차이 갔으면 우리 증분 기능 배웠죠? 증분 기능. 점점점. 점점점 버튼. 점점점 버튼 누르면 증분 기능이 활성화돼서 중간 정도. 지금 이제 크게인데 중간 정도로 바꿔놓으면 속도가 움직이고 있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그 산발이 세 개의 가운데점 정도 잡힌 것 같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잡았으면 위치 수정. 이렇게 하면 포인트 1번이 수정되었다고 그렇게 뜬다는 얘기예요. 되었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 자세는 끝났으니까 다시 이제 두 번째 자세. 두 번째 자세는 지금의 모양과는 좀 많이 또 틀어놔야 돼요. 그래서 개별축으로 하는 게 좀 좋습니다. 자세가 많이 틀어지면 틀어질수록 좋아요. 기본 있던 자세에서. 이게 모든 방향에서 다 보는 게 좋아요. 된 것 같죠? 대략? 근데 이거를 이제 눈대중을 잘 본 사람은 일단 오차가 적을 것이고, 이제 눈대중이 좀 약한 사람들은 오차가 좀 클 것이고, 위치 수정. 이제 세 번째 포인트. 너무 틀어도 안 돼요. 로봇이 도달할 수 없는 거리들이 있어서. 좀 됐죠? 그래서 이거를 세 번째 포인트. 이렇게 하면 지가 알아서 계산을 해준다고요. 좀 잡았죠? 됐죠? 네, 수정. 됐으면은, 이제 네 개에 대한 위치를 이제 다 잡아준 거예요. 각기 다른, 자세가 다른 네 개의 위치를 잡아준 거고,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측정 절차가 시작됩니다라는 지금 메시지가 떴었어요. 그래서 지가 알아서 계산했는데, 지금 보니까 최대 오차가 2.5mm, 최소 오차가 1.8mm 해서, X 값이 마이너스 0.1mm, 그리고 XY 축은 0.2mm가 났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다 잡았으니까 원래대로 다 돌아와도 상관없어요. 원래대로 이제 자세 다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걸 잡아놓고 보면은
이제 원칙적으로 그냥 생각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게 라운드잖아요. 라운드에 그대로 쭉 빠져나와서 요 점을 잡은 거기 때문에 요 가운데 점에 XY좌표는 X하고 Y좌표는 바뀔 게 없다고요. 실질적으로 요 점에서 수직으로만 쭉 뻗어나온 거지. 그래서 원래는 지금 오차가 원래는 여기 두고 X값이 마이너스 0.1인데 이거 원래 0으로 바꿔도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체크해가지고 확인 누르시고 확인 누르면 이제 그리퍼 데이터 안에 이제 값이 바뀌어 있어요. 여기를 이제 편집 들어가서 값 변경을 눌러보면은 이 안에 그리퍼 값이 XYZ 값이 이렇게 밑에 보면은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는 거 보이죠? 보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X하고 Y 값은 원래는 0 값이 맞죠. 바뀌 원래는 그잖아요. 우리가 그냥 봐도 이게 1mm가 원래 틀어지면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딱 봤을 때 굳이 알 거, 이게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수정이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럼 여기서 직접 0을 입력해도 된다고요. 0이라고 입력하고 Y도 0이라고 입력해도 된다고요. 근데 Z 값을 봤더니 89mm래. 그러니까 이 라운드의 원점, 가운데 점에서 여기까지 대략 90mm 정도가 된다는 거지. 이해되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89라고 되어 있는데 이대로 놔둬도 되고 90으로 바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정밀하게 하는, 뭐 어떤 걸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TCP를 지금 잡은 거고, 우리가 지금 잡은 거는. 근데 밑에 이 툴 데이터를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매스가 있습니다. 매스. 매스. 질량이 마이너스 1로 돼 있어요. 마이너스 1은 공고가 안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0.1, 이거 지금 100g은 넘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값을 0.1로 넣어놓겠습니다. 저도 이 데이터를 지금 받은 게 없어서 0.1로 넣어놓을 거고, 그리고 공구에 그 밑에 보면은 무게중심을 넣으라고 돼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 무게중심도 자동으로 잡아주는 루틴이 아까도 이렇게 교재에서 소개가 돼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무게중심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값을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그 데이터들을 다 바꿨으면 이 툴 데이터를 실제 로봇에 인식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서 이제 메뉴를 찍으면은 우리 아까 로봇에 보면은 지금 위에 이쪽을 보면 지금 툴 제로라고 돼 있죠. 안 바뀐 거죠. 아까 원래대로죠. 근데 그 툴 제로를 찍으면은 데이터가 두 개가 이렇게 떠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각기 만들면 여러분들께 떠 있겠죠. 근데 그거를 툴을 입력을 해줘야 이 로봇이 아 얘가 이렇게 달려 있다는 걸 데이터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자세제어, 우리 동작 중에 직교좌표 위에 있는 거, 직교좌표 위에 있는 자세제어 버튼을 눌러서 밑에 이제 아이콘이 자세제어로 바뀌죠? 바뀌었죠? 이렇게 바뀐 다음에 동작을 해보면 그 점은 가만히 있죠. 이제 이해되셨나요? 그 점은 가만히 있는 거냐. 이해되셨죠? 네. 이래서 TCP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설명 들은 거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돼서 한번 해보고 싶으면은 바로 실습을 하고 하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진행하십시오. 끝. 한 번 더.